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창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댓글을 통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이며 패널 분들은 연극과 무용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23년 계획과 24년 방향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오니 플로어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공연예술부장의 업무 보고 후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극 분야 담당이신 이윤경 위원님이십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무용 분야 담당이신 장인지우 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문화 일반 분야 담당이신 장미진 위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는 대국민 업무 보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아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이런 자리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해왔지만 늘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자의 한10% 정도가 선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90% 정도는 탈락하시게 되고 탈락하신 분들은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억울한 측면들도 있고 뭔가 찜찜한 측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요로에 이런저런 탄원서도 내게 되고 건의서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늘상
그 이 평가를 받을 때 보면 점수가 낮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막상 와서 제가 일을 맡아가지고 해보니까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들 정말 머리를 쪼아서 안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모 절차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올까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미심쩍다라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런 어떤 공모 절차에 들어갔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난해에 이미 공모가 다 끝났고 또 그 이미 그때 예산 그라든가 모든 게 다 섰기 때문에 올 사업은 큰 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올 진행되는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안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감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것이고 되는 것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완벽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개별적으로도 통보를 드리지만 이후에 공개적으로 그 저희들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는 것을 꼭 답을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 답을 준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원 정책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더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 제한을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먼저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 다 전문가분들이시지만 나름대로 쭉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운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쪼록 저희들이 그 마련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중심의 그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루는 장르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오늘 하는 이 공연 분야는 특히 연극이나 무용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엄청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공연예술 분야 지원사업에 대해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극, 무용 분야 예술인들을 모시고 현장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장 홍승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로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주요 기능적 역할과 그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 23년도 정기공모 때 발표되었던 주요 사업 개편 방향에 따른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술위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말까지 중기재정 소요를 편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중에 24년도에 예산에 증액된 사업과 신규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체부 산하 기관에 되게 많은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기능과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예술위는 창제작 지원과 창작 기반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예술 창작 지원의 사업 규모는 연간 516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공연예술 분야는 295억 정도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예술 인력 육성 사업이 326억 정도 규모이고, 그 다음에 국제예술 교류 지원은 49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에 197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아마 저희와 함께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예술 작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사업들이긴 한데, 공연 유통 협력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연간 187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올해는 아마 133억 정도로 지원 결정이 됐고, 이후에 아마 추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공연예술제와 해외 진출 지원, 아트마켓 지원 사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사안들은 저희 문예기금 사업을 문예기금을 통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도 제법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입니다. 문예회관을 플랫폼으로 예술위와 함께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서 177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예술 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 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97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예술인 복지대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한 191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술이 외에도 지역의 예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지금 예술위와 되게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구조 또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문화예술의 산업발전 측면에서 투영자 사업들을 한 600억 규모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국립극단이라든가 다양한 기획사업들을 하고 있는 산하기관들도 있지만, 오늘은 주요 지원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별도로 좀 제외하였습니다. 네, 23년도 문예기금의 주요 개편 사안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분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을 찾기 어려웠던 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창작 과정을 지원 사업에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창작의 과정 사업들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연간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의 우수한 성과가 지원 사업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술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작 기반이 열악한 지역활동예술단체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물성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CGV, 네이버 등과 함께 영화관과 온라인을 통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을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공연예술부의 23년도 5개 주요 사업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공예술 창작산실 사업입니다. 예술이 대표 사업 중 하나이고요. 기초공연예술 분야의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인 공연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6개 분야의 우수한 창작 공연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첫 번째로 창작의 과정에는 공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조사와 같은 사전 연구 준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가 쇼케이스까지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및 사전 제작 과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와 같은 분야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정산하지 않는 포상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본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도 통상 가장 많이 이 사업이 창작 산실 사업입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올해 신작 사업이 있습니다. 서류와 인터뷰, 실현 심의의 단계를 거쳐서 연간 30여 개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GV 네이버와 협력해서 진행되는 영상 중계 지원 사업, 그리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홍보 사업들도 같이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각 단계별 지원 사업의 규모는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면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를 포함한 각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 안에 약 한 56억 5,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체 선정 건수는 약 한 241건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네, 오늘 연극 무용 분야니까 연극 무용 분야도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연극 분야에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무용 분야에 약 한 9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각 분야별 선정 건수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창작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단계를 좀 더 폭넓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작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지원 총괄 부서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저희 공연예술부로 사업들이 이관되었는데요. 본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 미술, 그림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 관계 개발, 그리고 예술 향유를 통한 교육의 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목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분야가 공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 간 협력을 통한 더 큰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창작 협력단이 사업 기간 함께 하면서 선정된 단체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과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레파토리화를 통해서 지역까지 작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창작의 과정 29건에 대해서 4억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발표 지원 23건에 대해서 9억 500만 원, 그리고 창작 협력단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사업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공연예술 단체가 자기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년 처음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단연간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가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되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22년도 이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7.5억 정도 예산 증액을 어렵게 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산을 각기 배분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사업별 2억과 1억이라는 정액 지원으로
단체가 계획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작을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미션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프리프로덕션, 레퍼토리 활성화, 그리고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참여하는 예술가에 대한 권리 보장, 그리고 사업춘의 공정성,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70억으로 수도권 30개 단체, 비수도권 16개 단체가 선정되었고요. 연극과 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결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가 직접 주최하던 사업으로 지금은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 예술단체가 주최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은 지역으로 이양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과의 유사성, 그리고 과거 주요 예술제 사업은 국회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이 19년도부터는 완전 공모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현실도 존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23년도 공모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예술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제는 역사성, 지속성, 동시대성, 다양성, 그리고 전국 단위 국내 예술가가 참여하고 이 축제를 통해 만나고자 하는 관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여야 한다라는 바람과 균형 있게 지원한다라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단연도 지원하는 우수 공연예술제 총 65개 사업들이 79.5억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건수는 개최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43개, 23개입니다. 그중 연극과 무용의 지원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네, 다음 민간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료 지원 사업과 민간 소공연장 지원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대관료 지원 사업은 공연 단체가 공연을 제작할 때 부담이 큰 대관료를 일부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최근 5년간 약 한 정부 부처 안으로는 15억에서 30억 정도로 지원이 되었고, 코로나 발생 후에 국가 방역 지침에 따른 공연 단체 피해 완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40억 정도 규모로 추경 편성되어서 사업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23년 정부 부처한 예산의 15억이 미반영되면서 예술계 현장에 우려가 있었고, 이에 예술위원회와 그리고 예술현장이 함께 국회 문체위 예결위 등을 방문해서 추가 편성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각 국회에서 좀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쉽게도 12월 24일 예결위 예산 최종 확정 단계에서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올해 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단체가 운영하는 각각의 민간 소공연장의 특성화된 기획사업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도 예산은 9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지원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현재 지역문화재단과 매칭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큰 예산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시점은 저희가 4월을 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3년도 사업 추진 경과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이어서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1월 말 제출한 24년도 예산 증액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주요 개편 방향입니다. 단연간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 산하의 지원 기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는 당해년도 지원 사업으로 종료되어 다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그리고 뮤지컬 분야가 2021년도 말에 법제화됨에 따라서 창작 뮤지컬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편 및 확대가 주요 개편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시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를 제외하고 227억 규모의 지원 신청을 하시고 계신 사업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우수공연예술제의 56억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로 결정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뭐 예술제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 배분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20년 이후 최근 4개년 지원 결정 현황을 보면 역시 개최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수도권이 70% 그리고 비수도권이 30% 여전히 지역 공연예술제 결정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지역 공연예술제를 좀 지속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우수한 예술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24년도에는 111억 5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한 32억 정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 사업입니다. 전국 민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20년도부터 21년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자격 요건 기준 정도만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했던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의 수요를 보았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은 한 320여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140여 개, 인천, 경기에 35개, 그 외 비수도권에 150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엔 오랜 역사성을 갖고 어렵게 운영하는 소공연장들과 그리고 시장 실패 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단체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소공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소공연장들도 있고, 그리고 소공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공연장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예술인은 과거 문예회관과 예술단체가 함께했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민간 소공연장, 민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의 하나며 역사성, 다양성, 우수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갖고 공연장과 공연예술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길 희망합니다. 새로운 신작과 레퍼토리, 소공연장 간 연합 형식의 새로운 축제 등 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단연간 정액 지원 방식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 역시도 수도권과 지역의 예산 배분을 통해서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6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예술위가 약 연간 177억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사업의 방식은 한문연이 심의를 통해서 공연 작품을 선 결정하고 이후에 지역 문예회관의 재정 자립들을 고려한 매칭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로 그중 선호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문예회관은 사업 성과의 중요 지표인 객석 점유율과 관객 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의 수월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 중심으로 매칭되는 경향성이 계속 이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인은 공연예술 창작산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등
계속해서 새로운 우수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이후에 대한 연계 지원 사업의 형태로서 직전 연도 또는 당연도 우수한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역문예회관의 공연을 배급함으로써 지역민의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을 공연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초기 공연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연 특성을 반영해서 신속히 연계 지원이 된다면 예술단체가 지역 공연에 투입되는 제작비 절감과 레퍼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심의 방식, 지역문화회관에 대한 예산 매칭의 비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매칭 비율보다는 예술위의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지역문화회관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사업 방식과 심의 등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 후에 반영해서 예술 현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년도 중기재정 소요에는 한 50억 규모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로써 좀 내용들을 보고를 드렸고요. 이 세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행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24년도 예산 편성과 세부 실행 계획의 내용, 규모 등에 대해서 예술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들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연극과 무용 분야에 대한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문의회에서 말씀하신 것 맞죠? 네, 사실 오늘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한 일주일 이내로 현장에 좀 보고드리는 방식들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또 바로 즉답을 좀 요청을 하셔서 일단 대략적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추경 편성이 가능하냐라고 저희한테 물으면 사실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 의견들이 그러하시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사업들이 이제 각기 내내역 사업들 안에서도 고유한 목적들을 갖고 있고요. 그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될 때에는 이 사업은 이 목적과 이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관료 지원 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민간공연장 활성화 안에 구성되어 있는 두 개 사업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어서 그 목적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현장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좀 추경 편성의 필요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람들을 저희가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법한 행동이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이게 대관료 지원 사업과 민간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요. 기재부는 항상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다 통합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고유의 목적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어떤 또 예술가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들 너무 많다. 뭐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또 이야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현장에 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예산의 구조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새로 짜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의견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 유튜브에서 나온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패널 의견에 공감한다는 내용들이어서 한 가지가 이제 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 제작 원가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견들을 들었고요. 그 오늘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 앞서 정병국 위원장님의 좀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극이나 무용이나 가장 어려운
장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하실 말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번째 이제 업무 보고회를 했는데 앞에 제가 이 노트를 첫날서부터 가지고 와서 계속 기록을 했어요. 앞에 세 분야를 했는데 다섯 장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여덟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합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 나온 것 중에서 공연장 대여 그 대관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업무복을 보면서 왜 이게 잘렸는가 그래서 그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 연극협회에서 오신 분이 그 예산 심의 심사 과정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고 좀 가시면 좋을 게 예산 편성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현장 업무 보고회를 하는 거는 올 사업은 이미 작년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대로 우리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 사업은 어떻게 크게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올 사업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죠. 올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사업들은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여쭤보느냐? 예산 편성의 과정이 우리는 집행기구거든요. 집행기구인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그 내년 예산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 안을 만듭니다.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시점이 늦어도 5월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안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루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모두에 이렇게 몇 군데를 예시를 했지만 그 모든 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돈을 총괄 관리를 하는데 국가 돈을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하는데 실링을 주는 거죠. 내년에는 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실링을 주면 그 실링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쫙 올라온 것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그 올린 기관 우리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이 다 못 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율을 해서 이쪽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조율을 해갖고 확정을 해갖고 올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예산을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안이 확정되는 시점이 7, 8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7, 8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다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게 이제 8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정부 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가 감액하는 거는 이제 많이 해요. 그러나 새로운 안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로 많이 나가는 쪽지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통과 안 시킨다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 안 넣어주면 통과 안 시킨다는 건 거기서 타협을 해가지고 얼마를 이제 이렇게 넣는 경우인데 이 대관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자른 겁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비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기존 사업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 공연 쪽에다가 대관료를 그 대폭 올려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첫 번째 처음 할 때에는 그 추경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본 예산에 작년에 그 재작년 예산이죠 편성을 할 때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대폭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끝나가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던 예산은 이제는 그건 다 빼라 이렇게는 쓸려갖고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절대적으로 지금 많은 공연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추경은 뭐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부 상황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추경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하여튼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부터 챙기겠다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평론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왜 현장에서 답을 안 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간담회든 대국민 업무 보고든 해보면 현장에서 즉답을 하게 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요. 말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임감 있게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실무진들이 답을 할 때 답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실무진 선에서 그 선에서 그 가능한 것만 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로 이제 우리 저기 저 문화예술위원회에도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여기서 그냥 안 된다라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까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답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 분 한 분 한 거를 저도 적었고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무진들이 정리한 것만 가져오게 되면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도 다 끝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해서 실무진들 입장의 의견을 정리를 해갖고 오면 제 의견하고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가능한 것이 또 실무진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또 제 선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능한 거는 가능한 대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답을 드리지만 온라인상에도 어떤 건의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이 뭐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주시지 못한 그 말씀들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온라인상도 좋고 상시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장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이제 그 예술가의 집을 예술인의 집을 그 저희들이 이걸 만든 안을 제시한 것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제시를 상임위원회 때부터 제시를 했고 장관 때 이걸 확정을 했고 그랬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술가의 집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2층으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이 카페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은 못 앉아 있지만 2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필요하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 문화예술 아까 이제 우리 손정호 회장 이사장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게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17개의 문화예술 재단이 있고 또 각 기초 단체별로 또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재 또 재단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이 산재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근데 우리 손정우 그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이거 대국민 업무 보고회를 지방에 가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지방 분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지방에 전부 다 이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 하던 사업들도 그 이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지방으로 내려주는데 그중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축제 같은 경우인데 근데 중앙에서 하는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적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지방에 지금 이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충돌이 돼요.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아무리 분권화 얘기를 하지만 문화 예술 단체든 그 시설이든 서울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됐던 단체가 또는 사람이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한 데 당선이 되면 여길 포기하고 글로 가요. 왜 가냐? 그쪽이 때로는 예산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되면서 이양되는 게 중앙에보다 지방이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서울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모두에 보셨던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그 예술 경영 지원 센터라든가 복지재단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느 한 기관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국고를 통해서 해야 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받은 사업들도 대부분 다 이제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약 3,800억 정도가 됩니다. 4,000억 가까운데 그중에서 70%가 문화향유에다 써요. 약 2,700억 정도를. 그중에서 2,100억 정도가 누리카드입니다. 통합 누리카드. 이게 뭐냐면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생활 기초 대상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문화 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상대적 그 빈곤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1인당 1년에 11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체육, 관광, 또 뭐 일반 영화 같은 거, 책도 살 수가 있고 이런 공연장에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기초예술 쪽을 쓰는 경우가 10%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적은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손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으로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예술이라는 것들도 편식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르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그 방침이 어떻게 하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기초예술 쪽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해외에 그 외교활동을 하면서 나가서 보면 확연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하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는 문화예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문화예술 분야가.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출범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1973년 아까 사무총장 말씀하셨는데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였습니다. 그때면은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저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었다는 게 참 놀랍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그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띄워주신 덕분에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문화강국이 된 겁니다. 선진화 아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해서 선진화가 될 수가 없고 돈 많다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이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명실공히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다 겪고 선진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피땀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역설적으로 저는 말씀하셨다고 들리는데 결국은 기초예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던 사회단체든 기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이 고민은 과거에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천억까지 갔던 문예진흥기금이 지금은 다 잘라먹고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를 가지고 뭐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 예산이나 다른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 간섭을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와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재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게 돈을 줬으면 돈을 준 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기재부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써왔던 엔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엔카스 시스템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결과 보고까지 왔을 때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가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 발전을 어디로 어떻게 정책을 쓸 건가 그 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건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은 오늘도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쪽으로 부임을 하고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문예진흥 기금을 확충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천억까지 만들었을 때에는 공연장 입장료의 몇 퍼센트를 떼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축을 해나갔었는데 결국은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목적성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 문예진흥기금도 다시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별도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예술나무 그 후원회라고 해가지고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 향유를 하는 만큼 문화의 가치를 중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그 작은 돈이지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그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 내시는 분들이 문화 향유를 할 때에 어떤 그 메리트를 주고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올해가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도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포함을 해서 별도 소위원회를 또 만들었는데 경영전략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방향을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시간들 장시간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은 개별적으로도 그 보고를 드리고 또 공통적으로는 온라인에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냥 단답으로 드릴 수 없는 부분들 지속적인 과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 저희들이 분야별로 따로 해서 그 뭐 간담회를 갔던 그 세미나를 하던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 바쁘실 텐데 부산에서까지 멀리서까지 여기서까지 올라오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현장 업무 보고가 그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입니다. 내일 3월 3일 금요일 날 3시에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시어터 카페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사업에서도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